자칫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답답합니다. 연금 개혁을 못하게 되면 32년 뒤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됩니다. 특히 젊은 층은 돈만 내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점을 의식한 정부도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고 보험료는 젊은 층일수록 천천히 올리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. 계속해서 최원영 기자입니다. 1990년 이후 태어난 젊은 층은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감이 큽니다. 받을 수 있는 그 확실성을 보장해달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. 여전히 용돈연금의 수준에 멈춘다면 오히려 반발이 크겠죠. 실제 개혁 불발로 연금이 고갈되면 2055년엔 소득의 4분의 1을 오로지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. 온라인에선 안 내고 안 받겠다는 불만까지 나옵니다. 이를 의식한 정부는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젊을수록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만약 보험료를 5%포인트 올린다면 4, 50대는 5년간 매년 1%포인트씩 올리지만 2, 30대는 20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식입니다. 청년 세대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 새롭게 좀 만든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.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 인구가 줄어들면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이 경우 미래 세대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TV조선 최현영입니다.